자, 필사 선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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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농심 챌린저스에서 미드 포지션 맡고 있는 피에스타입니다. 네, 자, 피에스타 오늘도 피에스타의 아리는 뭔가 특별하다라고 두 분 해석해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오늘도 진짜 매혹 적중률이 예술이었습니다. 오늘 경기 평점 본인이 본인에게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까요? 한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0점 만점. 부족한 2점은 왜인가요? 라인전을 좀 제가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한타에서 좀 잘한 부분이 있는데 라인전 부분이 좀 아쉬워서 8점 준 것 같아요. 그런데 라인전을 못했다고 하기에는 상대방의 쉔이 미드로 내려오면서 회심의 일격이 있잖아요. 네. 그거 피운 것만으로도 10점 아닙니까? 뭔가 CS 수급적인 면에서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살짝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노력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쉔 얘기가 나와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농심 레드포스 진영에서 상대팀의 쉔이 나왔을 때 든든 선수가 웃는 모습이 나왔었어요. 실비 선수도 웃는 모습도 네. 그래서 반응이 좀 어땠나요? 쉔을 보고 쉔은 그 뽑을 상대방이니까 저희가 상대방의 그 멤버 이제 선수분들을 아무도 몰라가지고 예상을 못해가지고 이제 살짝 다 웃었던 것 같습니다. 쉔을 뽑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못해서. 전혀 사실 요즘에 그것도 탑 쉔이 올 거다라고는 생각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었겠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상대하는 입장에서 쉔에 대한 그 부담감은 좀 없었습니까? 농심이 좀 거리를 두는 것도 있었고 바텀을 좀 안전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살짝은 보였거든요. 네, 그냥 라인전 사고 없이 이제 한타 가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. 자, 이번 지금 4라운드가 시작이 되면서 플레이오프 아주 중요한 고비에서 아주 소중한 1승을 거뒀습니다. 플레이오프 진출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자신이 있겠습니다만은 남은 경기들 소화함에 있어서 좀 요 선수와의 미드 라인전 좀 지켜봐 주십시오. 요 선수 당연히 내가 최고지만 이 선수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선수가 있나요 혹시? 딱히 뭔가 생각나는 선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. 뭔가 라인전을 빼고 이제 한타 쪽에 보면은 퀴드 선수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젠지전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퀴드도 뭐 한타에서나 좀 그렇고 라인전은 이제 나 빼고 다 뭐 고만고만 한 것 같다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부정은 안 했어요.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. 네네. 네. 자, 오늘도 역시 귀중한 승리를 가져가면서 순위를 지켜내고 플레이오프 진출의 가능성을 한 걸음 더 높였습니다. 농심 레드포트를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 좀 안 좋은 이제 날도 있었고 좀 이제 반반 느낌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계속 응원해 주셔서 저희 응원까지 그 우승까지 꼭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자, 피에스타 이번 시즌의 목표 팬들과의 약속 공약 하나 것이죠. 예. 공약. 뭐 그냥 단순한 거는 4라운드 MVP 한번 받아보겠습니다. 우승 예. 트로피 무조건 들어보겠습니다. 뭐 이런 거라든지. 뭐 우승은 당연히 이제 팬분들에게 보답하는 의미로 해야 하고 4라운드 MVP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과연 4라운드 MVP를 받으면서 플레이오프 진출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자 약속과 그리고 목표를 다 이뤄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승승장구하는 피에스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. 인터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